자, 컨트롤 샷이 잘 안 되시는 분 집중해 주세요. 골프클럽 H 이지수 프로입니다. 필드에서 컨트롤 샷 많이 하시죠? 근데 컨트롤 샷을 하시다가 보면은 백스윙이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다운스윙을 하시는 경우나 아니면은 백스윙은 충분히 되셨는데 다운스윙할 때 오른쪽 무릎이 튀어나오게 되면서 아웃인 궤도 이런 미스샷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요. 자, 이럴 때는요. 백스윙을 충분히 한다는 건요. 어차피 컨트롤샷 4분의 3 스윙만 하시면 되는 건데요. 팔은 충분히 가셨지만 코일링이 충분히 안 되시면서 박자를 놓쳐서 급하게 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똑같이 4분의 3 스윙은 하되 몸의 코일링을 충분히 해주시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내려올 때는 오른쪽 무릎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약간 오른발을 지면에 붙여준다 생각을 하고 연습을 해보실 거예요. 이때는 오른발을 붙여놓은 상태에서 너무 과도한 릴리스는 조금 주의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자, 스윙 4분의 3 할 때